뇌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시한폭탄과 같다는 보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. 부산과 광주에서 뇌질환을 갖고 있는 택시기사가 연쇄추돌 사고를 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대책이 시급합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택시기사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9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지나갑니다. 오른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었어요, 차가. 정상 궤도로 안 가고. 택시기사 64살 허모 씨는 고양이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. 허 씨는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택시를 몰았습니다. 허 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. 지난해 11월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치료도 받지 않다 지난 13일부터 운전을 재개했습니다. 택시 회사는 뇌를 다친 사실을 몰랐습니다. 우리한테는 머리 다쳤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. 광주에서도 뇌출혈 수술을 받았던 32살 택시기사 전모 씨가 폐지수거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팔중 추돌 사고까지 냈습니다. 택시기사는 당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.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정신도 혼미한 상태가 있었어요.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내주고 있는데 의료계와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